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.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돼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강세희 기자입니다. 경실 경실.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발을 들어 도약합니다. 흥겨운 연주 소리에 신명이 났습니다. 조선시대로 돌아간 어린이들은 전문 약사와 무동이 되어봅니다. 직접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펼칩니다.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경기도 박물관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예, 시각적인 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좀 자세히 관찰하는 관찰력하고 그리고 이제 역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조선시대 대표적 화가 신윤복, 김홍도의 작품 속 유물들을 실제로 찾아보고 직접 대본을 만들어 역할극으로 승화시킵니다. 학습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문화를 능동적인 자세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민화는 되게 자각이 딱딱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민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민화 안에 있는 유물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독특한 구조로 업그레이드된 방학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경기 GTV 강세입니다.